자, 우선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얘도요, 정면 스케치 잡으시면 돼요. 정면 스케치. 그럼 정면 스케치에 뭐가 보이냐? 그 가운데 원이 보이죠? 원이 두 개가 보여요. 파이 40과 파이 18이 보입니다. 18과 4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 18과 파이 40을 넣어주라.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합니다. 자, 이때 이제 중간평면 쓰라고 한 거예요. 중간평면. 그럼 전체 폭이 얼마냐? 전체 폭이 50? 50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50mm 나와야 돼요. 그러면 확인 좀 해야겠죠? 계산에 측정 가셔가지고 이 면과 반대쪽 면이 50mm가 나와야 된다.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면 스케치 잡으세요. 또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가운데 중심선 그려주시고 중심선을 꼭 그려주세요. 얘는 대칭이잖아요. 대칭일 경우엔 중심선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 받침대 8mm는 무시하시고 나머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30mm가 되겠네요. 여기 이 원의 중심부터 여기 높이가 30mm예요. 30mm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원의 중심점부터 30mm예요.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수직, 그 다음에 대각선 하나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이 되겠네요. 수평.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요 전체 폭 있잖아요. 전체 폭은 60mm예요. 60mm 넣어주시고 전체 폭은 60mm. 그 다음에 이 전체 높이는 얼마냐면 30mm가 되네요. 30mm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요 폭이 8mm죠? 거기 8mm고 그 다음에 요 높이는 7mm. 여기에 7mm죠? 7mm 잡아주시면 되겠고 요게 다죠? 요렇게 우선 그려주시고 끝나셨으면 요소 대체 부서 눌러가지고요 반대쪽 복사해 주셔야겠죠. 왜? 얘네들 다 선택해서 반대쪽에 복사해 주시고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럼 다 됐으면 얘를 또 돌출하시는데 얘는 폭이 얼마냐면 35mm네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중간평면 35mm만큼 돌출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또 두 번째 살이 완성됐죠. 여기까지 또 완성시켜 주시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정면 있죠.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자 얘는 전체 폭이 똑같이 60이네요. 60 60이면은 저기 못을 찍어도 될 뻔했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8. 그 다음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일치시키시면 되겠죠. 일치 그러면 딱 달라붙네요. 여기까지 끝. 요렇게 그려준 거죠. 가운데다가 다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중간평면으로 45mm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덩어리 다 완성이 된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1차 작업해 주시고 이거 지금 모델링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방법도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가평면을요 자가평면을 여기다 잡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면에다가 요면에다 자가평면을 잡았어요.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를 이제 스케치면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사각형을 그립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 똑같고 폭이 60mm고 그 다음에 높이는 8mm. 그러면 얘는 이제 스케치가 이제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 왼쪽 모서리에 잡힌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중간평면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중간 평면 말고 양방향으로 하시죠. 양방향. 양방향인데 우선 첫 번째 방향 여기 요 튀어나온 거리는 계산이 가능하죠. 거기 도면을 보시면 우측면대에 얼마 써있냐면 5mm라고 써있어요. 5mm. 여기다가 5mm 넣어주시면 되겠고 5mm 1차.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방향 2라고 있어요. 방향 2를 체크하시고 반대쪽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쪽 값은 얼마냐면 40mm인가요? 40mm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한쪽 방향 5mm 반대쪽으로 40mm 확인. 이런 방식도 하나 있고 이런 방식도. 그러니까 내가 스케치를 어디다 잡았냐에 따라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은요 커팅 들어가야 돼. 커팅. 커팅은요 위에다가 잡던가 아니면 밑에다 잡던가 둘 중에 하나 작업표면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바닥을 잡을게요. 바닥. 바닥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밑에서 보는 방향이잖아요. 밑에서 보는 방향은 지금 우리 그 도면과 안 맞기 때문에 컨트롤 8번 누르세요. 컨트롤 8번 누르면 이게 방향이 뒤집혀요. 이렇게 요게 이제 위에서 보는 방향이죠. 얘는 바닥에서 보는 방향, 얘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향. 요 방향으로 냅두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꿀게요. 저는 요 상태에서 이제 그 사각형 그려줍니다. 우선 가운데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아직까지 중심선 헷갈려 하신 분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한 군데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사이즈가 지금 평면도에 나와 있어요. 우선 요 중심하고 요 안쪽의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 그 평면도에 28, 그리고 요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 9,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중심이 좀 안 잡혔어요? 네. 흔들리네요. 그죠? 그러면 요 선과 요 점을 일치 구속 잡을게요. 요 선하고 요 점이 일치 구속.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가 우측면대 나와 있죠? 여기가 25mm.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와 요 사이 거리가 5mm가 나와요. 그렇게 세팅하십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된다. 자 끝나셨어요. 요소 대칭 복사 눌러주시고요. 얘를 싹 잡아줘. 이렇게 잡아주고 반대쪽으로 복사. 중심선 잡아주고 반대쪽 복사가 되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바닥면에 이렇게 스케치가 잡힌거죠. 바닥면에 이런식으로 두개 잡힌거 보이시죠. 바닥면에 요렇게 요렇게 스케치 완료하시고 다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 컷 윗방향 이제 관통 이렇게 뻥 뚫어주시면 됩니다. 관통 확인.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 도면에 이제 모델링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색깔 입혀주시고 전체 색깔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10번 10번이 됩니다. 10번 10번으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 3개 해야겠죠. 옆에다가 글씨 3개 해주시고 글씨는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넣어주는 거죠. 파트 설계 부품 설계지. 부품 설계 파트 번호 10번 그 다음에 가운데 줄 맞춤 해주시고 문서 긁고 사용하셔서 맑은 고딕 맑은 고딕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위치 좀 잡아주시고 위치가 약간 몰렸을 경우에는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종료 도출 컷 0.1mm만큼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스케치 종료하시고, 어려운 부분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는 걸로 하고, 자, 스케치 종료합니다. 돌출 컷. 0.1mm만큼 커팅. 확인. 커팅을 좀 해주셨죠? 다 됐으면 이제 색깔 입혀주시고. 색깔은 나는 검정색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 다른 색깔 집어넣으세요. 뭐 빨간색도 괜찮고. 색깔은 뭐 여러분들 스타일도 집어넣으시면. 색깔까지 입혀주시고 저장 끝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작할 거예요. 제작. 제작한다는 뜻은 이제 깎아야 되잖아요. 깎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상에 놓친 거를 여러분들 잡아내셔야 되는데 뭘 잡아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 구멍 있죠. 구멍. 이거 조립해야겠죠. 이 구멍을 뚫었다는 거는 대부분 조립 개념이에요. 그죠? 조립. 그럼 조립을 하려고 여기 구멍을 깎았어. 깎게 깎게 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모서리에 뭐가 생긴다고요? 버가 생긴다고. 버. 그럼 버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따게 해줘. 못 따게. 그러니까 구멍 같은 데는 다 못 따게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면. 이 면도 깎아야 돼요. 사실은 이면 치고 여기다 쳐야 되거든요. 치면은 당연히 이 모서리도 버가 생기겠죠. 바깥 모서리도. 그러므로 못따기들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따기 하는 것도 배워볼게요. 자, 못따기는요, 여기 가운데 보면 필렛이라고, 필렛. 필렛 밑에 역상 같은 거 눌러보시면 못따기가 있을 거예요. 필렛 못따기 두 개. 여기 위에 보면 필렛이라고 있죠? 필렛. 역상 같은 거 눌러보면 필렛 못따기 두 개가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자, 못따기 눌러주시고. 자, 못따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은 거리거리. 두 번째 거에 옵션. 거리거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등거리 체크하시고. 거리거리에 동등거리. 확인 됐나요? 네. 자, 못따기 값은 C2. 이 정도 줄게요, C2. C2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C2. 그 다음에 전체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나요? 전체 미리 보기? 네. 이거 체크됐으면 됐고요. 자, 여기 보세요. 못따기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면을 잡는 방법, 면. 면을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모서리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못따기가 너무 크다. 여기 C0.5로 줄이세요. 왜 이렇게 크지? 0.5 정도 줄이세요. C0.5. 이게 은근히 작네. 크기가 생각보다. 여기 값을 0.5로 줄이세요. C2 너무 커요. 면을 잡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모서리를 잡는 방법이 있다. 그 선택사항이 여러분들 선택사항. 면을 잡으시면 면에 해당되는 건 다 잡혀요. 못따기가. 그리고 나는 개별적으로 가겠다는 모서리를 잡으시면 돼요.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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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선택하면 잡힌 거고요. 또 선택하면 취소가 돼요. 참고로. 그래서 내가 선택할 건지 취소할 건지는 반복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반대쪽 똑같이 두 개 잡아주시고. 그러면 1차 이제 못따기 된 거예요. 확인.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버제거 해준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바닥을 보세요. 여기도 이제 밀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조립이 되겠죠? 여기가 그냥 붕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밀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따기 해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못따기 가셔가지고 이제 면 선택해보세요. 면 선택. 싹 잡히죠 이렇게. 여기 편하죠? 그러니까 면을 잡을 건지 모서리를 잡을 건지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면을 선택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못따기 싹 된 겁니다. 받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필렛 가보세요. 필렛. 필렛도 가끔 들어봐요. 어디 들어가냐, 이런 모서리 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에 R 많이 주거든요, R. 그 R을 얼마 줄 거냐면 한 이 정도 줄게요. 필렛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여기 보세요. 얘도 옵션 기능 많은데 다 쓸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쓸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면 필렛 변수라고 있죠. 거기다가 R1 정도 주세요, R1. 여기다 R1 정도 주시고. 좋나요? 그 다음에 전체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 됐죠? 자, 여기 수직 모서리만 찍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R 주는 걸로 수직 모서리. 총 네 군데죠? 네 군데 모서리 찍어주시고. 그래서 R1 정도 줍니다, 여기를.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또 필렛이 먹죠. 세팅 이상해? 필렛 잡았는데. 여기도 이제 가공을 하면 여기도 사실은 모서리 제거해줘야 되죠, 이 부분도. 여기도 일반 못따기 해줘야 돼요. 일반 못따기는 우리 얼마 준다고 했어요? 일반 못따기. 아, C0.2 정도 주잖아요, 기자. 그러면은 못따기 들어가셔가 C0.2. 여기 모서리 부분 다 선택해서 못따기 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따기 해주셔야 돼요. 줄 갖다가 밀어주셔야 돼요. 줄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못따기 주고, 어이구, 얘 이렇게 나오네, 못따기인가? 이건 여긴 주지 말아야겠다. 여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여긴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까지.
요 못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쪽 반대쪽도 똑같이 못따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모델링이 끝나면은요 이 못따기 작업도 일이에요. 그래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된 거죠. 여기까지 확인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못따기와 필렛.